한단 놀이터. 구독해주세요. 아니, 좋아요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한 번만요. 쭈쭈쭈쭈쭈쭈. 안녕하세요. 나다린이 거실을 또 한바탕 어질러 놓은 지금은 평범한 저녁입니다. 우리 나린이 어질러 놓은 장난감은 치우지도 않고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나린이 노는 게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마구마구 뛰어놀 기세예요. 지금 아랫집 분들 모두 퇴근해서 집에 있을 시간이라 뛰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다른 놀잇감을 줘야겠어요. 나다린 일로 와봐. 네. 이거 뭐야? 뛰지 말고 이거 가지고 놀아. 제발. 우리 빨리 가. 이거 뭔지 알고 좋아해? 유리 그려도 되는데? 유리 그려도 되는 거? 응. 어떻게 알았지? 이게 여기 있는데. 아 그래? 자 그렇게 나린이 다린이는 각자 마음에 드는 윈도우 글라스 컬러를 하나씩 집어듭니다. 아니 이거 또 그림 그리는 거지. 저쪽에 창문에 그림을 그리라니 너무 신이 났는데요. 나린이는 과연 누구를 그리는 걸까요? 다린이도 나린이 뒤를 이어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다린아, 이 작품의 이름은 뭐야? 구름 아트. 구름 아트? 어, 근데 나린이는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건가요? 입이 툭 튀어나와 있는 게 불만이 가득합니다. 구름 대왕. 아, 자꾸만 부러진다고 투덜거리고 있네요. 나린아, 길게 빼서 세게 누르고 그리니까 그렇지. 살사람은 안 부러진단다. 자,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던 다린이 갑자기 누나 영역을 침범하는데요. 허락도 없이 큰 집을 마구마구 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창문 그려주고 있다, 누나 집. 누나 집이야? 아, 나린이 집을 그려주고 있다네요. 근데 나린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죠? 누나? 자리가 없어? 식탁 가서 해 너는. 식탁에다 해. 여기 누나 자리잖아. 빨리 침범하지 말고. 그래 거기까지만 하고 식탁으로 가자. 그렇게 나린이는 평화롭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됐는데 엥? 우리 다린이 아직도 식탁에 안 갔네요. 아무래도 식탁 유리보다는 창문에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재미있나 봅니다. 그림을 그릴 자리가 없으니 색칠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린아, 식탁은 싫어? 응. 여기가 재밌어? 응. 왜? 너 이거 다 색칠하려면 밤새야 될 것 같은데. 왜? 어? 왜? 그림이 너무 커. 하지 마. 그런데 이렇게 색칠까지 하는 걸 보니 갑자기 한 가지 걱정이 확 밀려오는데요. 이거 잘 지워질까요? 나린아, 근데 이거 지워지나 한번 해볼까? 아니 너가 그린 거 말고 여기다 잠깐 좀 해줘봐. 엄마가 치워볼게. 봐봐. 안 지워지면 어떡해 이거. 과연 결과는? 어머? 되게 잘 지워지네. 어, 엄청 잘 지워지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마음껏 놀아라 나다린. 나다린이 놀고 있는 걸 보다 보니 갑자기 출출해진 저는 라면을 끓여 먹을까 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나다린 아빠가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미우새에 나온 우유콜라 라면을 먹어보자는 거였는데요. 그건 도대체 뭔가요? 저는 방송을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이름만 들어도 먹기가 싫어지는 라면이네요. 나다린, 우유콜라 라면 먹어볼래? 뭔데? 우유랑 콜라 넣고 끓이는 거래. 엄마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아빠가 알아들었어? 어, 아빠가 어디서 봤대, TV에서. 먹어볼까? 그럴래? 나린이도? 알았어, 기다려. 놀고 있어. 응. 어, 어떻게 알아봐? 여기다 콜라? 콜라를. 콜라를 부어? 한 컵? 우유와 콜라와 라면이라니 이건 맛이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조합인데요. 어쨌든 저도 갑자기 호기심이 폭발해서 나다린 아빠가 알려주는 레시피대로 끓여봅니다. 그래, 맛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맛있다고? 완전 장난 아니었어. 아 진짜? 내가 그걸 못 봐가지고. 먼저 물 대신 우유를 끓이고 콜라도 따로 끓여서 탄산이 빠지도록 미리 준비를 해둡니다.
우유는 늘어붙거나 끓어넘치지 않게 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잠시 후 냄새를 맡고 나다린이 왔어요. 우유 났어, 우유. 왜? 어? 왜? 우유에다 라면을 끓이는 거야 지금. 맛있을까? 여기에다 콜라를 또 붓는데. 아, 맛없겠다. 그치? 아, 나니 안 먹어. 어? 아, 나니 안 먹어. 안 돼. 같이 먹긴 했잖아. 뭐야 이 배신자들. 하긴 이런 비주얼이니 먹기 싫기도 하겠네요. 아,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자, 이제 라면을 다 끓였으니 여기에 콜라만 부어주면 끝입니다. 원래 미우새에서 나온 레시피는 김치도 넣는데요. 김치는 기호에 따라 빼도 된다고 해서 저희는 김치를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 근데 이 비주얼 어떡해. 궁금한 다린이가 한 번 더 구경하는데요. 자, 맛없겠어. 어? 이거 뭐야? 자, 안 먹을래. 2차 줄행랑을 칩니다. 나다린, 절대 엄마 혼자 먹지는 않을 거다. 자, 그렇게 저의 끈질긴 설득 끝에 다린이가 식탁으로 오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다린아, 얼른 와봐. 안 돼. 먹어보자. 엄청 맛있대, 진짜로. 이거 한 개도 안 매운 맛인가 봐. 자, 냄새 맡아볼래, 다린아? 찜닭 냄새 난다, 그치? 나린아! 찜닭 냄새 나와봐. 찜닭 좋아하는 우리 나린이 찜닭 냄새가 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식탁 앞에 앉았는데요. 과연 맛도 찜닭 맛이 날까요? 이거 진짜? 그치? 뭐야? 어? 맛있어? 맛있어?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다고? 어머, 다린이가 맛있대요. 과연 까다로운 나린이 입맛에도 맞을까요?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아빠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 잠깐만. 어? 진짜 맛있대, 이게. 그렇네. 레시피 추천한 나다린 아빠는 신이 났는데요.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건 뭐지? 부셔부셔를 끓여먹는 맛인데? 나린이 다린이는 참 잘 먹네. 얘네 입맛엔 어? 딱인 것 같아. 응, 잘 먹어. 색깔이 이상한데 맛은. 아, 그래? 나다린 입맛에는 딱인가 보네요. 국물도 줘. 그렇게 아빠에게 국물까지 얻어내는데요. 과연 국물 맛은? 응. 맛있어, 국물도? 5, 4, 3, 2, 1. 국물은 아니야? 국물은 맛없고 면은 맛있는 우유콜라라면 전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라면 맛있게 먹은 다린이, 갑자기 춤도 추고 애교도 선보이는데요.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아진 듯합니다. 어, 그런데 이건 뭔가요? 제가 라면 끓이는 사이에 전체를 다 색칠했어요. 사실 처음엔 그냥 그림만 그릴 줄 알고 준 거였는데 벽화 수준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나린이는 본인의 작품을 사진으로 남겨놓는 중인데요. 멋지긴 하다만 엄마 이거 언제 지우니. 그렇게 작품 활동을 모두 끝낸 나린이는 딸기를 맛있게 먹고 맛있다. 있습니다. 맛있어? 응. 나린이 그거만 먹고 자야 돼. 응. 이제 학교 가야 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그나저나 우리 나린이 학교에 다닌 뒤로부터 부쩍 더 밝아지고 애교도 많아졌는데요. 딸기를 먹으면서도 기분이 날아갈 듯 좋습니다. 반면 우리 다린이는 누나보다 먼저 양치하며 잘 준비를 하는데요. 다린이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여기로 아래 어디 가질까? 야. 뭐라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위로 아래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위로 아래 여기까지가. 가사가 그거밖에 없어? 까먹었어. 까먹었어? 뒤늦게 양치에 동참한 나린이도 치카치카 샤카샤카 치카치카 샤카샤카 위로 위로 아이 아이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시아가. 아, 축하 하세요. 아이 정말 노래만 부르지 말고 빨리 치카치카 하라고. 자, 그렇게 잠잘 준비를 마치고 나니 어느덧 시간은 9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나린이가 학교에 입학한 뒤로 온 식구의 잠자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샤카샤카 샤카샤카. 우리 나린이 잠옷을 입으면서도 샤카샤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즐겁게 잠옷을 입고 있는 나린이와는 달리 다린이는 입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발목 양말 신을? 엄마, 이거 사실 발목 양말이야. 발목 양말? 그게 어쨌다는 거죠? 발목 양말이 뭐냐? 이게 진양말이야. 샤카 샤카. 엄마 이거. 다린아, 무슨 문제가 있어? 발목 양말. 어? 발목 양말. 발목 양말? 발목 양말. 발목 양말. 아, 양말이 짧아서 내복 바지가 고정이 안 돼 양말과 씨름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치케치케. 발목 양말. 이거 봐봐, 박물 양말 아니야. 발목 양말. 결국 양말을 바꿔 신고서야 잠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오늘도 나다리는 신나고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신나고 즐겁고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